안녕하세요. 현대캐피탈 11번 센터 최민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현대캐피탈 레프트 허수봉입니다. 처음이라서 긴장되는데 수봉이랑 또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저도 처음이라서 떨리고요. 민호 형이랑 이야기 재밌게 하면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창과 저 밑에 안 보이는 후배 저녁해서 너무 행복하고 다우디가 엄청 친근하게 좀 다가와주더라고요. 코보컵 때 잠깐 마주친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다우디도 알았던 거지. 네가 필요하다는 걸. 군대 다녀오고 난 뒤에 또 기량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있었죠, 수봉이한테. 네. 자, 알렉스가 맞습니다. 올라가면서 백신호. 넘어가는 볼 밀어넣기. 발로 넘기고 있습니다. 그러나... 아이고. 놀랐어. 아직 선호의 모든 모습을 네, 저희 팀원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요. 그치? 약간 숨기고 있지? 네, 저랑 경민은 좀 편하니까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형들 앞에서는 좀 그런 건 좀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. 허수봉 선수의 V리그 복귀전이 되겠습니다. 김명관의 선택! 득점이네요. 돌아온 허수봉! 군대 있는 동안 시즌을 TV로 보면서 좀 많은 생각도 했고 빨리 경기에 뛰고 싶어서 막바지에는 좀 시간이 많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. 승우 2호번 번갈아 기용이 되다가 지난 경기부터 하승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점프 많아. 점프 많이 줬다 진짜. 전체적인 웨이트라든가 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허수봉이거든요. 그렇죠. 군대에서 좀 주말 다 쉬고 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좀 웨이트를 좀 찾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몸이 좀 뜨는 느낌? 확실히 타점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. 따로 먹었던 음식은 PX 냉동 음식. 그게 힘이지. 크림 우동? 맞아요. 24-17로 세트포인트에 와 있는 현대. 세트를 끝내기 위해 스파이크! 넘길 수 있습니다. 잘 보냅니다. 박경민 올라가면서 성공! 다시 왼쪽 빠르게. 커버됐습니다. 1세트 현대가 몇 마리가 크니까 이렇게 끝이라도 나다 걸리는 거 같아요. 저희가 점수차도 좀 크게 이겨서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껴서 그런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우리 힘이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17-12 리시브 길어요. 넘어가는 볼 하승우 막힙니다. 또 최민호가 막습니다. 네, 최민호 역대 통산 10번째로 블로킹 성공 500개째 달성합니다. 아, 네, 대기록입니다. 예. 몇 개 안 남겼을 때 관계자분께서 이제 언제 할 거냐고 얘기해서 처음에 그때 알았고요. 빨리 그냥 그런 걸 떨쳐버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되게 어색해가지고 네, 저런 사람 처음 봐봤다 보니까 좀 꾸준함? 어떻게 보면 경기를 계속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기록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.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좀 믿기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는 따로 그렇게 생각은 없고요. 매 경기 한 경기 뛰는 게 제 목표고 지금 또 젊은 선수들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경기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브로킹 개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. 3세트 배트를 타고 짧게 넘어갔어요. 저기 에이스로기도 기록됐던데요. 아 진짜? 브로킹만 있으면 트리플 크라운인데. 두 팀의 세터 라인업인데요. 아 불규칙했습니다. 올라가면서 다우디. 네, 성공! 역전입니다. 상대도 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경험이 쌓인다는 게 지금 참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따라하기가 네, 어려운 종목이에요. 예. 올라갑니다. 스파이크! 위입니다. 네. 성공입니다. 현대가 스코어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다우디만으로는 좀 점수를 내기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. 명관이 형이 또 2단 연결 같은 것도 잘 올려줘서 연습했던 대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. 허수봉의 서브. 아, 파워풀한데요. 서브 득점에 허수봉. 허수봉 선수가 스타급이 돼서 돌아왔어요. 예.
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잘해야 계속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. 군대 갔을 때 또 거기서 대표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보는 눈이 많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, 선수를 볼 때는. 강한 서브. 항상 이렇게 또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또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끝까지 좀 끝날 때까지 좀 계속 집중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19대 24로 기억하는데요. 자,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요? 다우디! 아, 못 끝냈어요, 못 끝냈어요. 할렉스 밀어놨습니다. 여기서 범실이에요. 듀스로 갑니다. 큰일 납니다. 큰일 났다. 저 사람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김명관 시간차 마무리 안 됐고요. 역전 기회입니다. 역전 기회 갑니다. 아, 수비됐어요. 그리고 최민호 성공. 네.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해줍니다. 그렇습니다. 수봉이가 또 수비를 했더라고요. 또 수비를 그렇게 하던 선수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때렸던 것 같아요. 오늘 경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에이스로 네. 경기 끝났습니다. 현대가 연패 탈출에 성공합니다. 6연패 탈출, 11월에 첫 승입니다. 앞에 했던 경기들이 조금 지나갔어요. 6연패 중이었다는 걸 까먹고 아,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옆을 뒤를 딱 보니까 이제 형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제 화이팅을 하고 있는. 전역 후 컴백 무대여서 또 못 잊을 것 같고요. TV에서라도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그 힘을 받아서 또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네,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배구는 역시 KBSN이죠. 네, KBSN에서 더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